PC방에서 밤을 새고 재빨리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지만 원하는 강의에 수강 신청하지 못한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SUB 인포그래픽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교와 다른 대학들의 수강 신청 시스템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선착순입니다. 듣고 싶은 강의를 관심 강좌에 담아놓고 8시 00분 00 추가되는 순간 정해놓은 1픽 강의를 클릭하는 겁니다. 인기가 많은 강의들은 1픽으로 신청해도 튕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손이 빠를수록 좋겠죠? 이 때문에 휴학한 학우의 학번을 빌려 대리 수강 신청을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제는 시정돼야 할 문제지만요. 다음은 신촌의 Y대. 이 대학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주어진 마일리지를 듣고 싶은 과목에 잘 분배하여 높은 마일리지를 넣은 학생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한데요. 마치 도박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을 잘 짜야겠네요. 다음은 숙대입구역의 S대. 이 대학은 수강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배정해준다고 하는데요. 지난 학기 성적, 지난 학기 수강 학점, 학년, 주전공 여부 등등. 정말 복잡하죠? 다음 학기 성공적인 수강 신청을 위해선 이번 학기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장바구니식의 수강 신청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선 1차 수강 신청 기간에 듣고 싶은 강의들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이 끝났을 때 내가 신청한 강의가 정원 초과가 되지 않았다면 구매 성공, 정원이 초과된 강의는 선착순 신청.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수강 신청 방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는 장바구니식의 수강 신청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무기한 보류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특정한 수강 신청 제도에 만족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부정행위만큼은 없는 클린한 수강 신청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만 모두의 올클을 기원하며 SUB 뉴스 남결이었습니다.